여기 이상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상대팀의 골도 자신의 팀이 넣은 것처럼 기뻐하는 선수들. 모두의 승리를 바라는 합창. 한 팀을 응원하듯 펼쳐지는 응원전. 저는 둘 다 응원해요. 누구에게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화합과 평화를 노래하고 축제처럼 즐기는 경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입니다. 모두가 퇴근했을 법한 저녁 시간. 한 회의실에서 힘찬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린이부터 건장한 청년들,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4.27 대합창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각 지역이라든가 여러 합창단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든 연합 합창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창단이 조직되기 전 이미 공연일과 공연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합창 행사에 참가할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500여 명에게는 4.27 합창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공연일은 8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상암 경기장이고 함께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고 그리고 축구 경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이 허락하는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진행된 연습. 마지막 연습인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합창단은 이제 그 취미로 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통일이 그리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가 원래 이제 휴가에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북쪽으로도 휴가를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북쪽으로 휴가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명은 통일 메들리.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통일이 그리워, 하나 되는 땅, 그렇게 우리는 하나 등 총 8곡을 흥겨운 메들리로 구성했습니다. 통일 얘기하고 이렇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노래는 사실 우리의 소원 이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또 다 새로 또 이제 새로운 노래를 선보이고 싶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창작 노래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노래책 뒤져서 다 뽑아봐서 괜찮은 뭐 가사라든지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여러저러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뽑아봤더니 통일 메들리 이 곡에 나왔어요. 8월 1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35도에 달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관중들이 경기장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20년간 남북의 민간 교류 사업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1999년 평양에서 첫 대회가 개최된 이후 2007년과 2015년 창원과 평양에서 열렸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조선직총에 소속된 축구단 등 64명의 대표단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평화의 마음을 가득 담고 훈단의 경계선으로 서울에 오신 조선직총 관계자 여러분과 국적 대표단 선수단 여러분께 서울 시민을 위해서 뜨거운 환영의 전화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노총과 조선직총 건설노동자 축구팀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 상황은 조선직총 건설팀의 우세. 북측 선수들이 한국노총을 몰아붙이며 연달아 3번의 득점을 올립니다. 한국노총팀에서 후반 22분 한 골을 넣었지만 역전에는 실패하는데요. 선수들은 상대팀 선수가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힘내라 격려합니다. 그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골을 넣었을 때보다 더 큰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골을 떠나서 뭐 친선과 만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만남과 우리 조국은 하나다라는 이런 목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민주노총과 조선직총 경공업팀이 붙었습니다. 팽팽한 대결 속에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넘어져도 골을 넣지 못해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다시 모아져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다 응원하니까 누구나 좀 뭐 차별 없이 다 공평하게 우승됐으면 좋겠어요. 경기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 경기장을 가득 울리는 노랫소리. 427 합창단원들입니다. 전에 이제 그 마음의 38선이 없어져야지 이제 땅의 38선이 없어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만나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서로 이제 가까워지면서 마음의 38선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즐겼던 축제의 장 통일 축구대회. 더 많은 남과 북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